디지털 배움터 기초, 온라인 소통. 좋은 아침. 나오셨어요? 뭘 그렇게 봐?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 카카오톡 설치하고 있어요. 어제 꽃집 이나씨하고 인사했는데 피자집 영민영이랑 서점 지원 누나랑 함께하는 단톡에 초대한다고 해서요. 루리군, 메신저 사용 안 했어? 저는 그냥 문자만 많이 썼거든요. 그렇구나. 오늘은 메신저 얘기 좀 해볼까? 메신저랑 SNS 사용하기 어때요? 메신저랑 SNS 사용하기? 그거 좋네. 메신저로 소통하기. 이루리군,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사용률이 세계 3위인 거 알아?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사용률이 많은 만큼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디지털 배움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루리군, 카카오톡 설치는 다 한 거야?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검색해서 스마트폰에 설치는 다 했어요. 카카오톡 사용하려면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 막 계정 만드는 참이었어요. 전화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프로필 작성하고 다 됐네요. 어느 메신저나 비슷한 구성인데 하단 제일 왼쪽 말이야. 사람 모양을 누르면 메신저 친구들이 떠. 친구 추가를 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사람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돼.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QR코드로 추가할 수 있어. 사부님은 메신저 친구가 엄청 많네요. 내 디지털 네트워크가 빵빵하지? 친구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봐. 거기서 친구 관리를 누르고 제일 위쪽에 자동 친구 추가를 설정해봐. 노란색으로 표시되면 설정된 거야. 그러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를 동기화해서 자동으로 친구 목록으로 불러와. 자동 친구 추가를 설정해놓으면 일일이 친구 추가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 다시 하단 메뉴로 가보자. 친구 옆에 말풍선 모양 아이콘이 대화하기 채팅방이야. 이리로 들어가서 위쪽 메뉴의 검색창에서 친구 이름을 검색해도 되고 친구 목록에 가서 대화하고 싶은 친구를 선택하면 1대1 채팅이라는 아이콘이 보일 거야. 그걸 누르면 대화창이 생겨. 제가 사부님께 대화를 청했는데요. 다른 친구를 더 참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른쪽 맨 위에 세 개 가로선 아이콘을 눌러봐. 채팅방 서랍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대화 상대 메뉴가 있지? 플러스 대화 상대 초대를 누르면 친구들 명단이 뜰 거야. 거기서 원하는 친구를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확인을 누르면 그 친구가 초대돼. 그렇게 단체 톡방이 만들어지는 거지. 채팅방 서랍에 별별 메뉴가 다 있네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도 올릴 수 있고 음악도 공유할 수 있네요. 톡 게시판에 공지와 투표가 있네요. 한번 해봐. 간단하면서도 편리해. 오늘 영민이 형이랑 지원 누나, 미나 씨랑 점심 같이 먹기로 했는데 메뉴 투표 좀 한번 해봐야겠네요. 일단 투표로 들어가서 투표 올리기 클릭하고 투표 제목은 오늘 점심 식사 뭘로 할까요? 간단하지? 네, 완전 편하고 좋네요. 그럼 카카오톡의 나머지 메뉴들을 좀 살펴볼까? 우물정자 모양을 누르면 뉴스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점 3개 아이콘은 부가 서비스 메뉴들. 이건 시간 날 때 하나씩 살펴보면 재밌어. 메뉴가 많네요. 어? 벌써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3대1로 떡볶이와 김밥 결정이요. 오늘 점심 메뉴 괜찮은걸?
소셜미디어별 특징.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활동을 위한 미디어입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구나 불특정 다수와의 실시간 소통,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협업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은 메신저 기능이 중심으로 개인과 그룹 간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등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플러스 친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메신저를 기반으로 카카오 게임, 카카오 택시, 카카오 페이 등의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도 친구, 대화 등의 기본 기능이 있고 타임라인 기능이 특징입니다. 나와 친구인 사람들이 프로필을 변경했거나 대화가 오간 내용은 모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입니다. 1대1 대화창은 일반적인 메신저와 같은데, 비밀 대화방은 대화를 자동 삭제하는 타이머가 있어서 다른 메신저 서비스보다 비밀 유지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메신저 안에서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메시지는 메신저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고, 타임라인에서 발견하는 재미있는 정보를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메시지에 함께 시청하기는 페이스북 상에서 동영상을 함께 보는 기능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소통하기. SNS는 온라인에서 동영상, 사진, 글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잖아. 그렇죠. SNS는 내가 아는 사람들 뿐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갈 수 있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루리군도 그런 걸 시도해볼 생각은 없어? 사실 전 제 얘기를 하거나 알리는 것도 별로라서 관심이 없었는데, 꽃집 미나 씨가 자기 인스타그램을 보여줬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친구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 그래? 인스타? 그럼 일단 가입부터 해야지. 그럴까요? 인스타그램 가입하기. 먼저 새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이름과 비밀번호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은 후 본인 인증 6자리 인증코드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사진 추가를 하면 바로 촬영하거나 보관 중인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앱도 깔고 가입도 했어요. 화면 구성은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처음이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 홈 화면 제일 위는 게시물인데, 사진이나 영상, 글, 사이트 링크로 만든 콘텐츠 한 건입니다. 그 아래는 나의 계정 이름인데, 클릭하면 업로드한 전체 게시물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콘텐츠 아래 하트 표시는 좋아요라는 아이콘이고, 그 옆에 말풍선 표시는 댓글 쓰기 아이콘으로 글이나 이모티콘 등을 이용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와 저장도 가능합니다. 하단 쪽엔 해시태그를 달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등록할 때 특정 검색어를 지정해서 등록하는 건데요. 해시기호, 해시태그를 맨 앞에 붙이고 단어나 문구를 적으면 검색할 때 등록된 해시태그 중에서 검색하기에 정확한 게시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의 홈 아이콘은 피드라고 부르는데, 누르면 내 게시물과 팔로잉한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직접 검색어를 넣을 수도 있고, 건축, 여행, 음악 등 12개의 주제로도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데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직접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아이콘과 나의 계정으로 가는 아이콘도 있습니다. SNS마다 조금씩 화면 구성이나 게시물 올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 조금만 신경 써보면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루리 군도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김에 뭐 하나 올리지 그래? 그럴까요? 첫 게시물로 뭐가 좋을까? 아, 그게 좋겠다. 왜 앱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만든 거 있잖아요. 앱으로 여는 새로운 세계? 네, 그거 올리려고요. 일단 플러스 아이콘을 터치해서 게시물 올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앱으로 여는 새로운 세계 파일을 업로드하고 간단히 내용도 적고요. 다음엔 해시태그를 달아야겠네요. 샵하고 앱 설치 방법, 샵 앱 활용법. 또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배움터? 맞다! 샵하고 디지털 배움터. 자, 이제 올립니다. 오, 친구들 반응이 궁금한데? 나중에 댓글 좀 보여줘. 그럼요. 인스타그램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은 재생 시간에 따라 세 가지 정도입니다. 피드에 올리기, 스토리에 올리기, IGTV 동영상 올리기. 이 중에서 인스타그램 피드는 60초, 스토리는 15초, IGTV는 60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SNS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잖아. 그러려면 소통할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하거든. 가장 쉽게 친구를 맺는 방법은 지인에게 친구를 청하는 거야. 친구 맺기요? 맞아. 친구를 팔로우하는 방법은 SNS마다 아이콘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인스타그램은 계정 옆에 팔로우라는 글자 아이콘을 터치하면 바로 팔로우할 수 있고, 페이스북은 계정 아래 친구 추가를 클릭하면 돼. 알겠습니다. 일단 사부님부터 팔로잉 하겠습니다. SNS는 점점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유형도 세분화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지인들과 관심사를 나누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왠지 벌써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SNS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인포메이션. 소셜미디어에서 지켜야 할 예절. SNS를 시작한 건 지인들이나 몰랐던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게시물이나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별뜻 없는 나의 게시물이나 댓글에 상처받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는 글은 그 사람이 봐도 괜찮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글, 또 재력 등을 과시하는 듯한 자랑 글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때 혹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댓글을 달아준 친구에겐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거나 좋아요라도 눌러서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죠. SNS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가능하면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의미의 이모티콘을 골라서 전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 쓴 이모티콘 하나로 천냥빛 갚는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것으로 온라인 소통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